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녀에게 어떻게든 집 하나 해주고 싶은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택하시는 방법 중 하나인 저가 양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이장원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사님.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세무사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간단한 소개 말씀 부탁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촬영하게 돼가지고 영광입니다. 정말 대표님 불러주셔서 감사할 따름이고요. 저도 영광입니다. 네. 저는 이제 자산관리 전문을 하고 있는 이장원 세무사라고 합니다. 두꺼비 세무사라는 필명 쓰고 있고, 저도 이제 작게나마 유튜브를 통해서 세금, 그다음 부동산 정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에 책 보실지 모르겠는데요. 부의 관리라고. 네. 그 전에 부의 이전 책을 네. 쓰셨고, 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부의 관리라는 좋은 책도 쓰셨는데 살짝 홍보만 또 해드려야 되나? 살짝 하면 예. 키웠다가 땡겼다가 예. 책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게 저가 양도잖아요. 네. 이 저가 양도를 정말 정확하게 말하면 주택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대한 이익의 증여라고 굉장히 어렵게 표현됩니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편적으로 저가 양도라고 네. 말하죠. 그래서 이 저가 양도는 무엇이고 이 상속증여세법에서 이런 규정을 만든 이유가 뭘지 좀 간단하게 부탁합니다. 우선은 이제 흔히 이제 저가 양수도 결국 저가로 뭐 팔았다 이건데 네. 대부분 이제 대한민국 자산 형태가 부동산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그쵸. 그다음에 그 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전 세대분들이실 거예요. 이제 저보다 윗세대분들. 그렇죠. 네, 윗세대분들이 이제 자녀분들에게 주고 싶죠. 특히나 이게 원래는 기존의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기 전에는 그렇게 많이 하는 컨셉팅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네. 제가 기억나는 게 이게 예전에 그 17년도 이때쯤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가격이 그리 높지 않았을 때 네. 제가 이건을 처음 한 게 타워팰리스거든요. 도곡동 그전에 네. 그러니까 그러게 이제 고가 주택 아니고서는 거의 쓰지 않았던 전략인데 네. 이제는 약간 이제 일상화가 될 정도.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 그대로 너무 이 가격이 있는데 시세가 말 그대로 네. 세법상 표현하면 시가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그걸 자녀에게 너무 이제 저렴하게 팔면 그게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그다음에 증여세 그리고 요즘 하나 더 이슈인 취득세까지 네. 조금 더 이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측면으로 가는 거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게 이 업무의 진행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거래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세법상으로 그 거래 형태에 대해서 세금을 추징을 할 뿐이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안 된다라고 가끔 인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래는 돼요. 거래는 전혀 문제가 없고 거기에 따른 세금도 합법적으로 내시면 전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역을 활용하면 절세 전략으로 아주 좋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규정을 둔 게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아파트를 내 아들이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팔아야지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거래 자체가 부정은 아니다. 맞습니다. 인정은 하지만 다만 이제 너무나 과하게 싸게 줬으니까 그 과정에서 뭐 증여세라든지 또는 뭐 양도세 부분에서 조금 더 세금이 추가될 수는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근데 또 갑자기 제가 든 생각이에요. 이 저가 양수도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네. 그러면 이 증여세를 누가 내는 거죠? 만약에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면? 첫 번째로 이제 증여세 과세 기준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세금이 발생하는데 첫 번째로 증여세는 이거를 저가로 싸게 사신 분이 네. 결국은 그만큼 차익 부분만큼 이득을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주로 예시를 드는 게 시가 10억 원의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 네. 이걸 자녀한테 6억 원에 뭐 싸게 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과세 요건을 먼저 따집니다. 네. 과세 요건을 따질 때 특수관계인인지 아니면 특수관계인이 네. 아닌지를 따져서 또 기준이 이제 특수관계인인 경우가 좀 더 엄격하죠, 사실은. 네.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걸 남한테 무턱대고 싸게 팔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합리적인 경제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시가랑 실질적으로 주고받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이상의 차이가 나면 네. 아 이건 말이 안 된다. 좀 합리적으로 좀 너무 싸게 줬다. 네. 그러니까 30%에 3억 원 이렇게 기여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요건이 넘어가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을 하겠다. 네. 그래서 시가 10억 원에서 대가 빼고 그 다음에 시가의 30%와 3억 원 중에 낮은 금액을 빼서 그 차액 부분이 나오면 그거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봐주겠다. 네. 그래서 그거를 대부분 자녀에게 싸게 팔기 때문에 수중자, 싸게 받았던 자녀가 이제 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제가 10억짜리를 이렇게 팔았다라고 하면 그 10억에 30%나 3억. 맞습니다. 10억은 딱 똑같아요, 사실. 맞습니다. 딱 7억으로. 똑같아요. 근데 예. 그러면 7억인데 그러니까 그 1억에 팔았으니까 대가와 차액이 6억이잖아요. 맞습니다. 시가가 10억 원이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줬던 건 1억 원. 네. 그럼 9억 원이 남아 있고 네. 거기다가 이제 증여재산가액이 아까 시가의 30%와 3억 원 중에 낮은 금액을 네. 빼니까 그렇죠. 3억 원을 빼니까 네. 결국은 말씀하셨던 그 6억 원. 네. 그 6억 원에 대해서 싸게 산 사람 맞습니다. 자녀가 그게 이제 증여재산가액이 돼가지고 그걸로 이제 증여세가 나온다. 맞습니다. 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비싸게 팔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10억짜리를 만약에 15억에 팔았다. 맞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비싸게 팔았으니까 부모가 만약에 자녀에게 팔았다면 대략 부모가 또 초과된 금액만큼은 증여를 보겠네요. 맞습니다. 그때는 지금. 부모가 이제 증여세를 내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가 양도는 거의 존재하지 않죠, 사실. 그렇죠. 거의 이제 거의 파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예, 싸게 파는 거고. 대부분 실무에서는 이제 만 건이 펼쳐지면 한 건 정도만 아마 고가 양도일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주 예전에 한 번 봤거든요. 그 경우를 한 번 봤는데 아마 대부분은 다 이렇게 저가로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앞서 그 특수관계인 사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말이. 네. 그러면 이 저가 양도에서 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것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특수관계인이 또 따로 설정돼 있어요, 사실은.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법마다 이게 세법이 어려운 게 법마다 이 기준점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상속세 및 그 증여세법의 특수관계인 범위가 다른 법보다 제일 넓어요. 아, 넓어요. 네, 뭐 네. 법인세나 소득세를 다 포괄하고 있는 범위. 굉장히 넓은 범위까지 해당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임원, 주주, 주주의 특수관계 뭐 이런 게 쫙쫙 퍼지는데 네. 근데 그런 것까지 일반적으로 펼쳐지진 않고 네. 자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친인척 관계는 거의 다 포함된다. 그래서 6촌 이내의 혈족, 그 다음에 4촌 이내 인척, 네. 그리고 배우자. 배우자. 네. 그러니까 대부분 자녀한테 주니까, 아니 배우자한테 주니까 그쵸? 거의 다 포함됩니다. 거의 뭐 부모, 형제, 자매. 맞습니다. 배우자. 예, 맞습니다. 그 범위겠죠? 예, 그 범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무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저가를 양도한다면 자녀 입장에서 보면 시세 대비했을 때 30% 또는 3억 원 중에 적은 금액의 그 차이만큼 싸게 구입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일단 자녀 입장에서는 주택을 구입하는데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좋긴 한데 이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양도하는 입장에서는 부당행위 계산 규정 이게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당행위 계산 발음도 어려운데 네. 부당행위 계산의 규정은 무엇이고 양도자 입장에서 이 양도세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용어가 어렵지만 쪼개보면 사실 분석은 됩니다. 부당하게 했기 때문에 계산을 다시 부인하겠다. 네. 다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네. 이거는 이제 그 기준점이 조금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증여세 같은 경우는 시가 30%와 3억 원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 이제 냈죠. 네. 근데 양도 같은 경우는 시가의 5%와 3억 원 차이입니다. 금액이 많이 줄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사실은 이제 이 만약에 적용을 했을 때 5%의 이율 범위를 넘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5%하고 3억 둘 네. 중에 적은 금액이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거의 5%에 걸리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당신이 준 대가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시가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라. 네. 그래서 아까 예시를 들었던 이제 대표님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난 대가 1억 원 줬는데 시가가 10억 원이다. 그러면은 네. 1억 원으로 내가 받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네. 10억 원으로 양도세를 계산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거를 역으로 잘 활용하면 사실 절세를 할 수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요즘 그게 많습니다. 이 문의하는 것 중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네네. 100세대 되는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좀 주춤하고 있잖아요. 좀 네. 하락하고 있고 그런데 시장에 매물을 내놔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내가 팔아야 되는 기간이 비과세 기간이 있는데 네, 정해져 있고 예, 그 기간을 넘기게 되면 내가 비과세라는 혜택을 놓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매도자가 매수 잘 못 찾는 상황이면 그 매수자를 자녀로 설정하고 저가형 시도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사실 자녀한테 뭐 사실 이런 극단적인 예시는 또 원래 다른 조사를 받긴 하지만 약간 1억 원에 이제 실질적으로 거래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네. 10억으로 양도세를 계산한다 말씀드렸지만 네. 저는 어떤 상황이죠? 10억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네. 비과세니까. 어차피. 네. 네. 12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서 이 상황을 같이 엮는 거예요.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저가형 수도를 같이 해보자. 네. 그런 이제 세무 전략 플래닝을 이제 짜는 거죠. 저는. 네. 근데 지금까지 내용을 정확히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일정 기준을 초과해서 저가로 양도한다면 자녀에게는 증여세가 나올 수가 있고 또 양도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양도세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정리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이 일반 증여나 부담부 증여와 비교했을 때 이 저가 양도가 오히려 절세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말로만 들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시가 10억짜리 아파트가 있고요. 그 10억짜리 아파트를 취득할 때는 3억에 취득을 했고 그 아파트 전세가 6억 이렇게 들어있다 가정했을 때 이걸 이제 뭐 일반 증여하는 것, 부담부 증여하는 것, 그리고 이제 저가 양도하는 것 각각 이제 총 세금이 얼마인지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는데 부담부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조건이 까다롭잖아요. 맞습니다. 또 얼마에 샀고 그것을 또 이렇게 장특권 내포로 받고 좀 복잡하니까 최대한 좀 심플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좀 부탁합니다. 네. 저는 이 질문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담을 하고 자산관리를 짜줄 때도 네. 결국은 이건 가장 기본적으로 짤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순수하게 증여를 했을 때 그다음에 저가형 수도랑 부담부 증여했을 때 각각의 세액과 네. 그다음에 세부담 당사자를 꼭 따져보셔야 돼요. 왜냐면 양도소득세는 파는 사람이 내니까. 그렇죠. 부담부 중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자녀에게 줬을 때는 부모님이 양도소득세를 내거든요. 네. 세부담 당사자 측면에서는 이제 부모님이 여력이 되면 저희가 양도세 많이 내주고 네. 줘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이제 세 가지로 짜봤을 때 첫 번째로 이제 일반 증여죠. 네. 그러면은 이 전세가 없어야 되겠죠. 왜냐면 채무를 같이 넘기는 조건이 아니어야 되니까. 네. 정말 보니까. 네. 정말 순수 증여니까. 10억 원에 대해서 순수 증여 계산을 해보면 뭐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빼고 쭉쭉쭉 계산해보면 한 2억 2,500만 원 정도 나오세요. 네. 그럼 2억 2,500만 원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담 당사자는 누구다? 자녀다. 네. 그렇죠. 그리고 취득세도 자녀가 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증여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도 자녀가 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거를 이제 저가형 수도로 따져봤을 때, 뭐 6억 원에 이제 저가형 수도를 한다 만약에 가정을 네.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자녀분이 3주택이면 사실 세금이 이제 계산에 따라서는 과도하게 나오실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이제 저가형 수도는 마찬가지로 이게 저가 6억 원에 팔든 아니면은 시가 10억 원에 팔든지간에 어차피 저가 양수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당이 계산 부인이 걸리기 때문에. 이 결국 10억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가장 핵심은 뭐냐면 저는 이걸 비과세로 받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0원이 나와요. 정말 계산이 심플해요. 그렇죠. 네. 10억까지 비과세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 세율, 요즘은 이제 대부분 일반 세율인데 이 정도의 상황이면 일반 세율은 한 1억 8천 정도 아마 나오실 거예요. 네. 그리고 증여세가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생각보다 별로 안 나와요. 네. 왜냐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4억 원인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빼주는 게 얼마라 그랬죠? 결국은 시가의 30%와 3억 원을 또 빼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4억 원에서 3억 원이 딱 빠져요. 1억 원에 대해서 기존에 증여한 게 없다라고 하면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받으니까 그렇죠. 남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세율이 10%밖에 안 하기 때문에 네. 500만 원만 증여세 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내가 비과세 요건이고 자녀에게 좀 저가로 판다라고 하면 네. 전체적으로 발생한 세금이 양도소득세는 0원, 0원. 증여세 500만 원, 500만 원. 그다음에 증여취득세랑 양도취득세 좀 내야 되긴 하겠지만 네. 자녀에게 세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순수증여보다는 세부담 당사자 측면에서도 완전 부담이 확 줄어들어서 아 이런 방식도 있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거죠. 네. 부담부증여는 이제 6억 원에 대한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6억 원에 대한 양도세를 또 따로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계산했던 저가형 수도보다는 낮은 금액이 나오겠죠. 네. 저가형 수도는 10억 원에 대한 일반 세율이 한 1억 8천이라고 했으니까 네. 당연히 더 낮은 수치가 나올 거고 아마 이제 9,900, 1억 원 이 정도 나오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자녀는 이게 또 다른 겁니다. 저가형 수도 기본적으로 30%가 3억 원을 빼주는데 네. 부담부증여는 시가와 채무의 차익인 4억 원에 대해서 빼주는 게 없고 그대로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증여세가 뭐 한 6천만 원가량 네. 나오시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고민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 물론 이제 계산 전제 조건에 전세가 6억 원을 그대로 준다라 그랬는데, 이게 실무에서는 전세만 승계하는 조건으로 간다 그러면, 사실 이걸 저가 양수도로 믿어주지 않을 확률이 높죠. 왜냐면 부담부증해랑 똑같이 벌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실상 자기가 거래 금액을 일부라도 주는 형태를 짜야 됩니다. 그리고 매매가액도 터무니없이 너무 낮으면, 과세관청에서는 사실은, 이거는 저가형수도가 아니라 너무 악용한 거 아니냐라는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부담부증이랑 다르게 3억을 빼주냐 안 빼주냐 차이가 증여세 부분에서 엄청 크거든요. 엄청 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양한 케이스와 다양한 변수 그리고 미래에 파생되는 조사 이런 것들까지 다 경험 있는 것들을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증여, 부담 부증여, 저가 양도 이 총 세금의 비교는 전문가이신 우리 세무사님들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너무 적게 팔아버리면 이거를 저가 양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뭔가 이 조사가 이거 되게 무섭잖아요. 사실 조사 그러면 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하게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고 결정하시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녀에게 집 하나 해주고 싶은 부모님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방법 중 하나인 저가 양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세금은 개인마다 경우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요. 어떤 결정하실 때는 반드시 주변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고 결정하시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제 옆에 계신 이장훈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좋겠죠. 그렇죠? 네. 아래 보러 나갑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